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순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의혹들은 많습니다. 석연찮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 10대 도시라고 하는 거대 도시 이 서울시장이 죽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숙정문 부근에서 시체가 발견됐는데 투신해 죽은 건지 아니면 목을 매 자살해서 죽은 건지 아니면 극약을 먹고 죽었는지 뭐 자해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고인과 뭐 유가족들의 명예를 위해서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두루뭉술 넘어가 버렸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순이가 발견된 시간은 10일 자정을 넘긴 1분, 그러니까 10일 0시 1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 그 앞에 날짜에 벌써 밤 8시, 9시 사이에 서울대학교 병원 영안실에 이미 박원순 시장으로 보이는 시체가 도착해 있었다고 일부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많은 기자들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엠바고가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밝힐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자 10일 날 0시 1분에 발견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시신입니까? 가짜 시신입니까? 그러면 그 데리고 들 것에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데리고 나왔단 말입니까? 그때 발견된 시신이 가짜입니까? 아니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영안실에 있는 시신이 가짜란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살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떻게 죽었다 사회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려줬습니다. 이미 노회찬 전 의원도 건물에서 투신해 죽었다. 그리고 정두원 전 의원도 산에서 목을 매 죽었다. 또 심지어 하다못해 손영미 마포쉼터 소장도 목욕탕 안에서 욕실 안에서 샤워기로 목을 매달아서 죽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박원순만은 어떻게 죽은지를 모르는 채 지금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시신이 시장이 맞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채 그냥 장례에 참석하고 저 서울시장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울고 또 슬퍼하는 분위기 속에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박원순이 맞는지 많은 의문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숨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이가 남겼다는 그 유서도 정말 이상합니다. 아주 캘리그라피 글자를 예쁘게 모양 내가지고 쓰는 그런 글자를 자살하기 직전에 유서로 쓸 수 있는가 사람 심리적으로. 그리고 맨 밑에는 모두들 안녕 하는 것이 마치 장난하듯이 그렇게 쓴 글도 이상하고 구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런 소리도 하는 것도 없이 아주 추상적인 말만 써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원순이가 입고 갔던 복장도 등산복, 등산화, 등산 가방 메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 핀란드 대사관인가요? 그 부원 앞에까지 CCTV 화면에 보이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박원순이가 자살한 게 맞냐? 자살 당한 거냐? 어디 숨었냐? 그런데 우리 서울 시민들은 박원순이가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는 채 지금 서울시장을 치른 셈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장. 그리고 박원순이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앰뷸런스 출발한 차 번호와 도착한 차 번호가 다르다고 SNS상에서 차 번호를 찍어가지고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수사당국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장례를 서둘러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이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는 채 장례를 치른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 정말 갑갑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사건은 지금 특히나 이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측에서는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 호소인. 마치 가해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 호소인. 아무도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당사자가 나 피해 당했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사람 그런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없는데 박원순은 그런 성추행을 한 적이 없는데 이 피해자만 혼자서 호소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이 갑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경찰서도 명확하게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고 또 더 이상 의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정확한 뭐 경위 등을 조사한다고 하니까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